그때 시작하자. 좀 들어오신 들어와 함께 야호가 지금 나왔어. 어? 야호. 우리만 안 켜졌나봐. 어머.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야호. 스미징. 어. 네네네네네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됐네. 야호. 오케이. 됐다. 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호.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태국에 있고요. 네. 태국의 호텔방에서 지금 다 같이 모였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몬베베의 생일이잖아요. 생일이죠. 버스데이. 네. 버스데이. 그래도 오늘 호텔에서라도 물론 이제 한국에 없어서 아쉽지만은 호텔에서라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죠. 하도록 좀 많이 이렇게 힘을 써주셨습니다. 네. 사실 모자 예쁘네요. 네. 또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생일 모자를 또 네. 써봤습니다. 아, 봐봐요. 멋있네요. 예, 네, 멋있네요. 네. 오늘 약간 흰색 노란색이 그건 것 같다. 어. 약간 오늘 그 컨셉 아니 계란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근데 아니 이 풍선은 한국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크는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샀어. 색깔 똑같아. 그러니까 케이크는 우리가 뭐 사올 수가 없으니까. 오,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어, 뭐야? 이거 봐가지고 그것도 흰색 노란색. 이거 케이크 진짜 현지에서 샀거든. 네.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샀는데 딱인데요? 네. 좋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요즘 여기서 하는 이거 꼭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국을 가면은 몬베베 생일이 스킵이 돼요. 지나가요. 네,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내일 이제 또 밤에 이제 가가지고 한국 가면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몬베베 생일을 축하해도 되었어.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스킵하고 다음 날에 이제 도착해서 해야 되나 또는 이제 안 돼, 안 여기서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땡치자 하는 그 맛이 아무래도 네. 그 사실 그 생일날 네. 저는 이제 생일을 딱히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자기 생일 제 생일은 그냥 별 그냥 파티를 안 해도 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조금 감동인 게 나도 모르게 내 생일을 12시 카운트 하지 않잖아. 근데 12시에 땡쳤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좀 고맙더라.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되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약간 그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근데 무조건 해야지. 내심 우리 몬베베의 그 성향상 네 몬베베의 성향상 상 다 다 어느 정도는 어. 오케이. 아, 어. 아이, 그럼 그치, 그치. 분명히 사람이 하겠지, 하겠지. 분명히 했을 거라고 분명. 네, 궁금한 게 몬베베들끼리도 이제 몬베, 어, 야, 몬베베 생일 축하한다, 너 축하해 이렇게 해주나? 같이 아, 그 뭐였어? 파티하는 거. 진짜? 응. 아닌가? 응, 하지 않을까? 하지. 아니면 이제 다른 팬덤 분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루아랑 이제 몬베베가 있으면, 야, 너 생일이라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해주나? 아 다른 팬덤분들이 캐럿 아 캐럿 생일이고 이러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재밌는 이 컬처가 되는 느낌인데 혹시 아시면은 아 하기도 한데 어 진짜 어 하지 하지 와 뜨끔 뜨끔 아 우리끼리 파티 한다고 어떻게 뭐 기분 좋은 날에 술 한 잔씩 할래 네? 하세요 술 뜰래요? 뭘요? 뭘요? 회를? 뜨자. 회를 떠요. 회를 떠요. 아 해준대. 뭘요? 그 생일 파티 뭐 이런 거. 아 진짜? 와 정말 굉장한 무사다. 이따가 요거 초하고 파이팅 해가지고 한번 짠 해가지고 기분 좋게 파이팅.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홈파티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 어, 아니 내심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네. 몬베베들이 또 열심히 모여가지고 내 캐럿 굉장히 이렇게 많이 또 마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 그치 우리 몬베베들 너무 기분 다 좋고 하지만 이게 너무 한국만이는 이렇게 맛이 안 돼. 어떤 분이 술집을 여셨다는데?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로하신 건가? 야, 좋은데요? 재밌게. 일단은 지금 몇 시죠, 영원 씨? 지금 시간 9시 55분이니까
11시 55분. 아직. 그래도 그 이제 그 까무지하게 그 시간 축구 할 거 없으면 하고 알람 알람을 맞춰 보세요. 아니 선생님 나 할 게 없다죠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 59분에 약간 지금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새해에 이제 딱 그 1월 1일이 딱 넘어갈 때 우리끼리 막 박수 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걸 좀 다 코에 꽂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아, 저거 하나 더 해야 되나? 어, 가운데에다가 야, 피노키오 됐어. 이제 일단 다 했어. 잠깐만. 일단 이쁘다. 뚜두두두두 그거 해놓게. 응. 댓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능 50일 남았는데 생일 챙김 받는다. 아, 수능 너무. 어, 생일이라고 술취하셨다고. 어. 진짜. 어. 진짜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 대단하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근데 수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수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날이지만 가장 중요한 날은 아니다. 그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나이 때는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되게 너무나 나이가 여태껏 살아왔던 거에 큰 시험이니까 아마 긴장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제일 내가 인생에서 제일 시간에 쫓기는 때가 아니었나. 어, 시간에. 네, 수능이. 그치? 그럴 수 있죠. 네, 그때 시간에. 아, 수능 봤어요? 네. 아니, 무슨, 수능 다 봤죠. 나 안 봤는데? 전 두 번 봤어요. 어, 그래요? 저도.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네네, 저도 두 번 봤어요. 수능 봤죠. 네. 안 봤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잠시만요. 왜요? 수능 안 보기 웃겨요? 아니, 전국의 수시생들 웃겨요? 아니, 질문이 좀 약간 조용히,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조용히 아. 반응이... 네, 수능 봤죠. 수능 봤죠. 맞아요. 또? 저기 보니까 이미 몸베베들과 술 한잔 마시고 안전 귀가를 이미 하신 분들. 아, 그거 이제 12시 그... 아. 아. 수시로 체크하세요? 알람 해놨나요? 알람 맞췄어요. 아, 오케이. 저기 여러분들 그 네? 반바지가 아 이게 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가... 주원 씨도 조금 더 아니 가려 주원 주원이 야 드시래요. 아니 저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뭐 저기 저 58분인가여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수건 있죠 화장실 아 수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좀 알 수도 있어요. 약간 보기엔 더 웃긴데. 아, 이게 죄송해요. 제가 또 자기 것만 갖고 오는 거 봤다. 아, 동생 거네. 동생 거. 이거 유수원이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저는 더 갈까요? 저는 괜찮아요. 한 번 더 갈까요? 저는 괜찮대. 한 번 더 가면 웃긴 거예요. 그냥 앉아요. 아, 형은 형이 잠재적으로 그게 좀 있다. 있어. 아니 나는 아니 버는데 나는 괜찮아. 근데 아 그 여 타이밍을 열어놓는 게 있지. 네. 대단하다 아주 짱구? 어. 저녁 먹었어요? 몇 분이야?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죠 몇 분이에요? 형호씨 몇 분이에요 지금? 아 몰라요 알람 맞췄어요 59분 아니 알람 맞췄대 59분이라고? 알람 맞췄대 그러면 이거 불어놓고 그러자 하자 그러자 아니야 이게 59분에 붙여도 늦지 않아 아 지금 몇 분인데요? 59분에 알람 맞춰놨대요 지금 58분 아 58분 오케이 아 59분이 59분 때 뭐 먹었어요 저녁? 저의 그 저거 한식 한식 먹었어요? 네 저희 오늘 여기 어? 어 어떤 분이 내가 잠시만 그냥 좀 이따 두고 해도 되지 않아? 여기 무슨 퍼블라이트 왜 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붙일 수 있어 그냥 가운데 걸 먼저 붙여야 되나? 가운데 거 가운데 어 붙여 근데 돌려 돌린 판 오 야 벌써 흐른다 됐고 오케이. 다시 원자로 자 59분 이제 아직 아직이에요? 아직이잖아 빨리 붙였나? 샴따란따란 아직 어 그거부터 하자 좋은데? 제가 BGM 지금 40초예요 40초 네 오늘 어떤 몸매들과 15초 나왔어요 술집 대관에서 스마일 케이크로 촛불 불었는데 운명 같대요 오 센스 와우 너와 나는 하나야? 8, 7, 6, 5, 4, 3, 5, 6, 2, 자 그럼 제가 알람 해드릴게요 0 됐다 It's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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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들은 축하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셨나요? 네. 각자 어떤 소원 좀 빌었는지. 저는 행복하고 아프지 말라고. 저도 비슷하게 만수무강. 뭐 세상에 사람들 많지만 우리 몸베베들 특히 좀 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저기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네. 아. 주원 씨는요? 저도 좀 이런 근학적인 거를 좀. 근학적인 거요? 몸베베들? 네. 아 많이 보시라고. 아 많은 캐시를 좀 네. 어, 거두시길. 네. 네. 좋네요. 네. 언제 오늘 진짜 생일이신 분이 많다 내 생각보다. 오 좋네. 진짜? 네, 오늘 생일이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네. 어 입덕 한 달 차 신인 몸베베라서. 네. 실시가 문에 처음 이래서 꿈만 같대요. 오. 오늘따라 속독새를 닮았다는 얘기가 많네요. 속독새가 뭐야? 얼굴 좀 불러가지고 지금. 아. 환갑잔치. 주신 세핑 챌린지 해달라는데요. 한번 해줘. 세핑 챌린지. 아니 우리 몸베베들이 이 챌린지에. 뭐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혈안 수준으로 눈이 이렇게 빛짝하게 언제 하지? 나는 언제 하지? 우리 주원이는 언제 하지? 주원 씨 뮤비에 어? 그 저번에 네. 그것 때 사이키 때 인규랑 태현이랑 어 그 태현이는 바타죠 다 했잖아요. 네. 어 같이 한번 한국 가면. 아니 안 그래도 연락했어요. 어 같이 한번 해요 그럼. 네, 제가 바타랑 인규 데리고 네. 세핑 챌린지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가서. 그 분들이 더 바쁘니까 네. 스케치 체크 잘 하시고. 네. 네. 그게 맞죠. 지금은 그 친구들이 더 바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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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서 같이 한번 네. 또 올리면 몸매도 좋아하지 않을까. 네 맞죠. 꼭 좀 그 입담이 와. 거의 속옷이 날카로운 뭔가 느낌이 네. 주원이가 이제 셀핑 이제 막차로 타는 거. 아 막차 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기실에서 막 저희들끼리도 막 몇 번 추고 했었어요. 기현이 형도 추고 모르는데 그냥 이제 가는 거죠. 안무는 기현이 형이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현이 형 은근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거. 기현이 형 약간 어떻게 한번 제가요? 네. 제가 갑자기 셀핑 이러면? 네. 어? 아, 뭐 지금 나오는데 에이, 알잖아요. 한번 봐. 그런 거 형원 씨가 해야죠. 기럭지가 약간 바타랑 제일 비슷한데. 아 근데 그 아까 뭐 하는 거야? 어어어어 그 얘기하죠. 오늘 최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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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원. 너밖에 못 쳐 우리는 안 돼 최영원. 자 세핑 말고 자 채핑 갈게요 채핑. 아니 근데 그 얘기하죠. 챙균이가 그 섭씨 백도 보였잖아요. 그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근히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뿐이지 이제 속으로 내면으로 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 가슴 속으로 볼 거 다 보고 예? 제 핸드폰에서 섭씨 백도 노래가 나오는데 막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갑자기 춤을 다 추는 거야. 뭐야 똑같은 뭐야? 에이 뭐야? 너무 뿌린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이 친구요. 아 그렇게 해서 너가 얘기했죠. 너 어떻게 알아 이거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 IM이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면서 몇 번씩 쳐봤을 거예요. 거울 보면서. 주현 씨, 어떤 분이 바다 들어가고 싶냐고 목핏이라고. 목핏이라고. 아, 나 그 혼자 너무 겁나 웃었는데. 아니,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바다 들어가고 싶냐고. 어떻게 맨날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대화합니까? 주현 씨, 뭐. 목이 이제 허리까지 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자. 천천히. 아니, 너무 기분 좋아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기분 좋고 나가면 목이 나가게 돼 있어. 아 1700만 원. 나 지금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야. 아 전화로 맞은 거야. 좋지 좋지. 1700만 원 나가는 거야.
맡겨야죠. 네. 일단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몸매 생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물론 얘기를 더 나눌 거지만 그 해야 될 이벤트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겹치지 않게 제가 체크 핸드폰 체크를 할게요. 오케이. 뭐냐면 럭키 앤 비비. 네. 럭키 앤 비비. 네요. 럭키 베베. 럭키 몸 베베. 이게 9299.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299. 자, 럭키 앤 비비라는 이벤트고 저희 이제 실이 가입자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9299번의 숫자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저희가 다섯 명이 10개씩 뽑으면 됩니다. 랜덤. 10개씩 뽑아서 총 50명에게 뭐죠? 소정의 상품을 드리나요? 그것까진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예요 아마. 당연하죠. 네.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귀한 그러니까 그 10명을 우리가 다 한 분씩 집을 찾아가는 거죠. 10명씩. 아, 그럼 그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그냥 시간 안 맞을 수 있지. 선물을 집을 택배. 산타클로스처럼. 주원이 형 하고 싶다는 거. 그럼 내가 그걸 하면 너는 옆에서 섭씨 백도를 줄인다. 이렇게 뭐. 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이제 그 선물 그 소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게 없지만. 네네네. 물론 당첨되면 좋은 게 있겠죠. 네, 있을 거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팬분들은 본인의 번호가 아직은 몇 번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정말 공정성 블라인드네요. 정말 블라인드.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블라인드로 하는 거죠. 괜찮네요. 아, 9299 정말 넓다 범위가. 그지. 그러면 번호가 뽑혔다고 해서 지금 막 좋아하고 그럴 게 없네. 맞지. 모르는 거. 자기가 내 번호가 아, 미리 좋아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나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몰라요. 자, 아, 미공개 포카 폴라로이드. 미공개 포카랑 폴라로이드. 와우. 미공개 포카랑 폴라로이드. 자, 주환 씨 먼저 5개. 아니 10개 먼저 뽑아주세요. 10개 주르륵 바로 원하시는 대로. 아 지금? 네. 오케이. 아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아 잠깐 그럼 적어놓을게요. 약간 긴장한 거 있게. 주환 씨. 자, 저도 하겠습니다. 넘버 중요하죠. 아니 너도 할라 했는데. 오케이. 원 그리고 원. 아니 창규 씨. 저는 126으로 하겠습니다. 126.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 얘기해도 되고 생일이니까. 네. 저는 1993. 1993. 1993. 좋은데? 아. 9299 안에서 저는 2002. 2002 월드컵. 짱이죠. 가슴 왜 이렇게 두근거려? 대한민국 요즘에 심장에 뭐가 있나 봐. 이너피스. 이너피스. 저는 안녕하세요. 9001. 9001. 9001.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오케이. 9001. 두환. 저는 우리 갈 길이 멀다. 열 받고 돌아. Number. Number. 777. 그럼 7777 하는 거 이렇게 해도 되지. 저는 그럼 1996으로 하겠습니다. 1996. 저는 7777 하겠습니다. 7777. 7기니까 7777. 그러면 나는 1004. 좋아요. 나는 0007. 7번 아니에요? 0 lucky. 조시 다시 갈 길을 멀어요. 네, 저는 그러면 1006 하겠습니다. 1006. 이유가 있나요? 제 생일이요. 아 네. 네. 지금 안 나온 게 많아요. 3000번대 뭐 4000번대 5000번대 6000 다 안 나오긴 했어요. 네. 저는 5454 하겠습니다. 5454. 오래오래. 레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잠깐만. 5454. 네. 약간 그런 바이브로 가면 또 그 타러 가죠. 그 빨리빨리. 아 파리파리. 형 나랑 뇌가 연결돼 있었나? 뭐지? 리액션은 설마 8282번. 저는 그러면
오구오구. 오구오구. 아, 근데 이게 중간번호가 좀 나와줘야 돼. 네. 중간번호가 많이 비었어요. 성우 씨는? 저는 3692. 저희 집 어렸을 때 동네 고깃집 이름. 의미 있어요? 자기의 어릴 적 시절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 3692. 네, 전혀 의미 있어요. 의미 있어요. 네, 저는 514번 014. 네. 예. 아, 그게 안 나왔네요. 네. 926. 아, 926. 926. 926. 저는 지금 6000번대 없죠.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럼 6824.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랜덤으로. 완전 완전 못다. 저는 1234. 와, 와. 유니크하다. 그럼 431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낌 있네요. 5678해. 아니요, 저 사랑해. 4860. 4860. 아. 0까지 486이에 4860이에요. 이거 4860.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4860. 4860. 4860. 4860. 4860대가 좀 없는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4860. 지금 몇 개 시켰어요, 지금? 4개? 아직 한참 남았네. 4개. 빨리 합시다. 저는 8888 하겠습니다. 오. 8을 옆으로 누르면 무한대니까요.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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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9299라고. 아. 9299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거. 규현 씨? 저요? 4928이요. 그럼 랜덤으로 가는 거죠? 4928? 4928. 네. 0928 빠질 수 없죠. 깨르 깨르. 오호! 저는 그러면 2023. 2023년도. 이야, 나쁜 형들이네. 형원 씨? 1541. 아, 클렉트 거리. 아, 1541. 야, 0817 나와. 0817. 쓴 사람 없어. 나 0817. 아, 저 할까요? 네. 1677. 나 좀 추억을 소환해보고 싶었어. 1677. 네, 좋아. 청유 씨? 세 자리? 세 자리가 없어. 아, 진짜. 아, 세 자리. 어, 세 자리 아까 했는데? 했어. 몇 개? 아니, 몇 개? 아, 그리고 두 자릿수도 없어. 아, 그러네. 0까지 들어가니까. 아. 두 자릿수, 두 자릿수 하시죠. 두 자릿수. 그러면, 6636 하겠습니다. 6636이요? 오, 네. 6636. 네. 오, 좋은데? 약간 입과계 되고. 네 자리죠, 6636. 네. 지금. 네, 맞아요. 키아 씨는? 저는 그냥 9000. 딱 9000. 딱 9000. 두 자릿수 형이 할래? 네, 그럼 전 별 23샵이 23. 오, 오, 별 23샵. 신 잡혔어요? 예, 제가 해야죠. 저는 우리 현우 형과 한번 가야죠. 네. 618. 좋습니다. 네, 618. 자, 저 두 자릿수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모든 1000번대에 두 자릿수가 있어서 네. 이제 두 자릿수도 안 해도 되고 이제 편하게, 아, 편하게.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다양하게. 저는 그냥 0010. 10이잖아요. 네. 아. 하셨어요? 네. 물어보는 건데. 아니, 사셨어요? 상윤 씨? 팩트 체크. 그러면 저는 11 하겠습니다. 11. 아. 지금 2000번대가 좀 없는 것 같아서 2000번대 많이 해서 제가 2002년도 나오고 2023년도 나오고 2580. 이거는 2580 동물이죠? 2580. 지금 대한민국의 반 정도 2580 키보드 치면 열리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 가고 싶었어요. 이사 이사. 아, 이사 이사. 네. 빌드업을 주네요 이제. 네. 몇 바퀴 더 달아야 돼요? 아직 지금 한 네 바퀴? 7개 했어요. 아, 세 바퀴, 세 바퀴. 맨 마지막 번호가 이제... 뭡니까? 했어요, 했어. 9299. 집중 좀 하세요. 마이너스 7. 어? 네? 9298. 98. 네. 9229 아니야? 아, 9200? 저. 9228. 몇 명이에요? 9299 아니야? 9229 아니었어요? 9299잖아요. 9299? 맞아요. 아, 그럼 9298. 98이 맞아요. 지금 앞자리가 안 나온 번호가 있나요? 6천 때도 많이 안 나왔어요. 6천 때 안 6천 많이 안 나왔어요. 6천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기억이 6824 랜덤으로 하나 찍은 거 말고 안 나왔어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6, 아, 그럼 저는 저희 어머니 오? 아이고, 어머니까지 저희 부모님 그 예전에 차 번호 네. 6618
야 이거 진짜잖아. 아 진짜. 이거 진짜잖아. 아, 진짜. 아 앞에 얘기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아 진짜. 거. 옛날 번호잖아요. 옛날. 아, 초록색 아, 번호판. 네. 옛날 초록색 번호판 661번. 아. 저는 기현이 형 이름 따라서 6218. 유기현이. 어? 아, 죄송합니다. 형의 의문을 하잖아요. 저는 6, 6기현이 밖에 안 했어요. 6기현이? 6기현이? 아, 저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제가 좀 됐어요? 아, 저 아니, 저 잘못했어요. 아, 저는 그냥 얘기해봐. 아, 6기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야, 좋았어요. 네. 아, 6218. 네. 야, 좋았어요. 이렇게 매긴다. 네. 아, 좋았어요. 아, 좋은 분. 자, 다음 기현이 형 어떤 식으로 또 비교를 줄지. 이런 아홉 번째. 지금 머리, 잠깐 머리 좀 약간 엄청 멈췄거든요. 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덟 번째입니다. 네. 지금 뭐가 많이 안 나왔어? 세 자릿수. 그냥 다 나왔어요? 세 자릿수가 좀 더, 세 자릿수가 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300? 300? 끝일 것 같아요. 아, 369 좋다. 369 좋다. 369. 369. 369. 369. 369. 저는 그러면 1, 2, 4, 4, 1, 2, 4. 아. 369 받아 가지고. 아, 오케이. 저 2473. 2473.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옛날 핸드폰 아 우리 전화번호. 어, 좋습니다. 2473. 저는 몇 개 남았어? 여덟 번째였으니까 이제 아홉 번째일 거예요. 두 번. 어, 두 번 나왔어요? 두 개씩 하죠, 두 개씩. 마, 마, 두 개씩 해요. 두 번씩 한 방에. 그럼 저희는 저는 네. 3355. 오. 좋아요. 3355. 아니 이거 뭐 아이디어 발명이에요. 3355 모여서 3355 모여서 야, 3355 알겠어. 번호를 얘기하네. 3355 하고 친구 사이. 아, 친구 사이. 아, 친구 사이. 친구 사이. 괜찮네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오케이. 네, 3 4 5 친구 사이. 어, 친구 사이. 두 개씩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씩. 아. 저는 19 1949. 1949. 1949. 그리고 아, 뭐 있을까? 이게 막 되게 마음에 이제 좀 슬슬 압박이 오기 시작한다 이제. 맞지? 5555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그걸로 바꿨어. 야, 센스 있었어. 제가 아이엠 분한테 555 이래서 귀에 555 이랬는데. 그러셨네요. 김 씨, 두 개. 좋았어. 이거. 저 488로 갈래요, 488. 오! 488로. 자. 아니 번호로 아니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뭐지? 또 뭐였지? 아 재밌는 거 없나? 예 이제는 번호로도 웃기네요. 아 뭔데 그걸 줘봐요. 아 488로 웃겼다. 3000번데. 아 저 아 뭐였지? 5205이 5252 하겠습니다. 5252? 어. 5252 안 나와. 저 아까 5454였고. 이현경이 형이 싫어하겠다. 5252. 아, 예, 싫어요. 저는 이제 스타시뷰 검색을 해서 146길 다시 45거든요. 146길 다시 45? 네. 이제 4-5잖아요. 그럼 4에서 5 빼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빼고 1로 해서 461461.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편번호로 할 건데요. 네. 우편번호가 06070이거든요. 6070. 6070. 네. 6070. 자, 교수 검색하고 있었어요? 네, 스타시 검색했어요. 그러면 형은 이제 이빨 건가? 뭐시 이빨 건가? 저는 1588. 아니 2088. 1588 하지 않았어요? 1588. 1588 아직 아까 이빨. 2080 하실 거예요? 2080 20세 지하에 80 잠 아까 1호 뭐 했지 않아? 2080 아 2080 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아, 하나 더 있나요? 4000번대가 많이 안 나왔어. 4000번대가? 네. 일어나, 일어나. 했어, 일어나. 아, 4000번대? 네. 4000. 4000. 4000 가자, 4000. 4000. 4000. 4000. 딱 셌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10개씩 다 됐습니다. 와. 미리 또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플라워들 참 근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이게 또 받아보고 직접 볼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참, 이 별거 아닌 이벤트인데 재밌게 재밌게 했네요. 재밌게 했네요. 네. 아니 근데 괜히 막 미안해지네. 왜요? 뭐? 기현이 형한테 그 별 뜻 없이 한 건데. 아 6218이요? 6218이요? 오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약간 그 최고의 영장면이잖아. 네이밍이잖아. 나쁘지 않네. 좋아요. 센스가 있었던 그런. 네. 댓글을 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나 당첨일 듯. 그런 자세 좋습니다. 당첨일 듯 좋아요. 별거 은이라니.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크게 부풀릴 수 없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저희가 또 많이 굴려봤어요. 괜찮네요. 이런 랜덤 시스템. This is why bingo is exciting. 아니 또 자기 번호를 모르는데 하니까 더 그렇지. 재밌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몸병이 진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렇지 당첨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근데 기분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번호를 딱 모르니까? 어 딱 받았는데 618. 어 618. 근데 이거 어떻게 아는 거라고 여쭤보셨는데 아마 이제 공지가 또 나가지 않을까. 지금 아직 몰라요? 아 그래 대충 안다고요? 몇 번째인지? 아 그래요? 아 몇 천번대인지 대충 느낌이구나? 아 근데 초반에 했으면 이게 9시 2분인가 아까 열렸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그 이제 자기 느낌상 내가 몇 시 했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감으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막 만약에 뭐 9시 뭐 한 5분쯤 하신 분들은 엄청 앞번일 거고 그 이제 끝까지 했는데 9299번이면은 그럼 1번은 진짜 벌써 알았네. 아, 1번 분은 기다리신 거야. 제 첫 번째. 근데 1번은 해드려야 돼. 그 정성이. 그럼요. 이게 맞다. 어, 네. 그치, 그치. 1번은 벌써 아실 거야. 감도 안 잡힌다는데요? 아 8시에 열려대요. 8시. 아 8시에 열렸구나. 그럼 4시간 전이네요. 9시가 막 1시간 동안 했구나. 1시간 동안 9299명이 하신다. 아 참여하는 폼 위에 떴다고 합니다. 또 모르시는 몸베베들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12분 정도에 5000번 되었다고. 케이크 한 입 할까요? 아 그니까 우리 왔는데 한 입. 네. 저희 건 아니지만 몸베베 거긴 하지만 폼 되게 귀엽게 생겼다.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 마감 1분 전에 어떤 분이 하셨다는데 그분이 뒤에 번호 9000번대 걸리실 수도 있어. 와 근데 마지막 번호도 있었어. 어 아까 근데 했어. 근데 우리 그거 아직 안 했, 우린 안 했어. 마지막 번호도 하고 마지막 마이너스 1도 했지. 생크림인가요? 그런 거 같은데. 밥 먹을게요. 아니 생크림은 어? 안 해 같은데. 어? 어? 아니다. 뭐 코코넛 같은 약간 같은데? 뭐야? 오, 오 고기 좀 말해주세요. 오 안에 빵이 되게 맛있다. 막상 드셨어요? 야 무슨 말투야? 이거 몰라?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봐요. 아니 무슨 맛이지? 아 안에 빵이 되게 맛있는데 이거 무슨 빵이지 이게? 약간 쉬로 시작하는 부분 봐. 10번? 10번 같이. 아 알겠다. 이거 얼그레이 티 아니. 그거 그래 탑같이 생겨가지고 동그랗게 어? 누구세요? 그게 실패네요. 그 얼그레이 그거 있어요. 얼그레이 맛이 나요. 약간 요 아 레몬 맛도 나네. 오 갑자기 확 나 레몬 맛 있어. 이 얼그레이 맛 얼그레이 케이크 얼그레이 그 느낌. 아 이게 레몬이다. 잠깐만 이거 퓨레? 오 퓨레? 아 맞네 맛 아 이거 바름쿠레? 바움쿠엔? 그건 너무 지어낸 거 아니에요? 바움쿠엔이 뭐야? 아니야 가서 몸베베들 한 입 드려. 이거 레몬 얼그레이 보여달래.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아. 케이크 보여달래. 케이크를?
여기 여기만 보여드려. 여기 좀 먹어가지고 좀만. 단면을 좀 보여달래요. 단면 단면은 좀 더러운. 아 근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 예쁘다 케이크. 웃고 있잖아. 여보세요? 네네. 아직 봤어요? 본타타이? 아 그리고 오늘 저랑 창균이랑 기현이랑 저 타이 음식 먹고 왔거든요? 이 앞에? 진짜 맛있어. 어 맛있었어요. 와 내가 너무 불러. 기가 막혔어. 로컬 느낌으로 먹었거든요. 진짜 다양하게 먹거든요. 진짜 맛있었어. 그 약간 향신료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그런 맛이었어. 약간 함정살 약간 수비드로 구운 이런 것도 있었고. 수비드. 이제 그 우리 그 항상 먹는 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솜 나 뭐, 항정살로 된 것도 있고 뭐 너무 많이 먹었네. 아. 솜땀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 그렇게 해서 GP를 한 번 더 해 먹을 정도로 많이 먹었어. 어제 저 먹은 그 이름 그게 꽃 라스토 뭔디? 소띠? 로띠 저희가 어제 그 로띠는 이거잖아요. 이거 안에 그 실타래처럼 돼 있는 사이마이? 오 그런 이름 사이마이라고 적혀 있어. 그런 이름이었던 거지. 네. 그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돌아서 먹으면은 약간 그 얇은 밀가루 반죽 안에 약간 솜사탕이 들어있는 느낌. 되게 맛있더라고. 저는 나이가 들면서 좀 마인드가 오픈이 됐나 봐요. 왜요? 그 제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약간은 뭔가 타지 음식에 대한 약간의 그 약간 혹시나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 맛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거의 한 장은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시간 나시면 내일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네,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요. 저는 똥냥꿍을 아예 못 먹었는데 오늘 그래도 한 입 먹었어요. 오 고수는 뭐 그냥 먹었고 고수는 그냥 어땠어요 똥냥꿍? 똥냥꿍인데 아직 그 산미가 살짝 익숙치 않긴 한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희가 어제 오늘 먹은 거 메뉴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시간 되면 두 번 한번 가. 좋아요. 또 우리 또 션우 형이 또 태국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션우 형 좋아하죠. 진짜로 막 말아먹거든요. 션우 형 좋아하죠. 션우 형은 저기 홍콩 가서도 그때 태국 음식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우리 라인다운 때 할 때. 원래 태국 음식 좋아해요. 와 라인다운. 라인다운 그거 진짜 오랜만이네. 형원이는 주원이랑 아마 한식 먹은 걸로. 네 한식 먹었어요. 음식이네. 저는 배터지가 먹었습니다. 만두 순두부찌개랑 또 순두부를 먹었어 여기까지. LA 갈비라? 아니 한국에서 은근 순두부 안 먹어. 아니 지금 활동할 때 먹잖아. 한국에서는 그 KBS 앞에서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돼지갈비랑? 돼지갈비. 치즈김치 볶음밥. 치즈김치 볶음밥. 라면? 갈비만두. 갈비만두. 등갈비. 저 돼지고기. 돼지고기 갈비찜. 돼지고기 갈비찜 고등어. 고등어 김치찜. 김치찜. 많이 먹었네요. 족발? 자체? 어? 뭐 거기 진짜 다 먹은 거 그걸? 예 닭갈비 음식 닭갈비.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네요. 일단 형이 먹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다 먹은 거 다 먹었어. 형이 먹었어? 당신 위에 그게 들어간다고요? 뭐. 내가 눈으로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강의를 잘라 먹었어요? 냄새만 맡은 거 빼고 여러 명이서 먹었는데 내가 혼자 다 먹지 않았을 거야. 아 그쵸? 한 입씩 먹었겠지. 그래도 좀 많은데요? 형이? 많았어요. 아 그쵸? 우리도 뭐 시키고 나오는 거 보고 계속 시킬 때 너무 배고파서 몰랐는데 너무 많이 시키긴 했어. 우리도 엄청 많이 먹고 한번 리필을 했는데 한번 리필을 또 시켜. 그러면 이게 안 되겠는데 그 포장을 했죠. 참고로 왜 추천을 하냐면 음식이 금방 나옵니다. 오 진짜 시키면 그냥 바로 나와요. 제가 중요한 한 분이 스피드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수박 주스 뭐라 해요? 땡모반.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메뉴에 땡모반 주스 땡모반 여기 건지 알죠? 땡모반. 땡모반. 한국에서 시켜 먹는 땡모반. 수박 주스. 땡모가 수박. 반이 갈다 해가지고. 땡모 간죽 간수박. 수박. 한국에서도 땡모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조 여기 있습니다. 수박 주스 여기 있어요. 시원해요? 아유 얼음이랑 같이 갈아요. 진짜. 빨대도 큰 거 줘가지고 쑥 들어가요. 콜라 아니 그거 아니 콜라 아니 그거 아니 하고 먹으면 계속 들어가요. 근데 우리 민혁 씨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 아 오늘 완전 강추예요.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어. 네, 제가 태국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어. 기운이 진짜 난리 났다 했어. 좋았어. 네네. 감사합니다. 땡모 빤이래요. 땡모 빤. 땡모 빤. 땡모 빤. 오늘 막내 라인만 머리 안 감았구나 그럼.
아, 어제 아, 요즘에 모자 쓰는 머리 안 감는 걸로 아는. 솔직히 머리 안 감은 사람. 너 뭘 감았는데? 다 눈 감아. 안 감았지. 안 감아. 눈 감아. 다 눈 감아. 오늘 감... 머리 안 감아. 아, 그러니까 눈 감으세요 일단. 아, 그러니까 오늘. 아, 그러니까 눈 감고 얘기하세요. 눈 오늘 머리 안 감아. 아, 그러니까 눈 감으세요. 아,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눈 감고 얘기를 할게요. 그 손 들자고요. 머리 안 감은 사람. 네. 오늘? 네. 아, 그러니까 아. 뭐 눈은 일단 감자지.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아니면 오늘. 아, 아니, 그러니까 눈 감고 일단 들어봐. 아, 눈. 아니, 그 눈을 왜 감는데? 아, 그러니까 손 들게. 눈까지 감을 일이야? 아,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오늘 얘기하면 되잖아. 어. 오늘 머리 안 감았어. 일어나고 나서. 어. 뭐 감았어요? 좀 감았죠. 아, 진짜? 응. 약간 질레가 있긴 했는데. 예. 네. 너 감았어. 감았어요? 응. 나 오늘 두 번 감았는데. 응. 저도 두 번. 처음 봐. 아, 네. 빌드업이 됐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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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노린 거야. 아니, 계속 이걸 하려고 3분 전부터 노리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와. 이거 3분 전부터 이걸 미역식으로 하려고. 아니, 여기서 빨리 나는 까맣는데라고 나오길 바랬거든. 어. 미역식 까맣어요? 아, 당연하죠. 기현 씨 머리 감아야지. 까맣죠, 까맣죠. 어. 기현 씨. 도 감아. 차에서 한 2시간 자긴 했어요. 예. 왜 갑자기 콧물이 생기는 거야? 사비가. 정원 오빠는 머리 잘 안 감네요. 아, 아니요. 아니, 머리 감죠. 감죠, 감. 아니 머리를 감죠. 감긴 감죠. 아니 근데 나는 머리가 이게 안 감았는데. 감았다니까. 감고 좀. 아니, 감는데 주원 씨. 근데 아무래도 BF한테 가발은 좀. 가발이야? 너 진짜 가발이겠네. 이게. 너 벗어봐. 너 벗어봐. 너도 가발 같아. 올라와. 야 왜? 아니 넌 종소리를 맡아야지 앞머리 냄새를 맡으라고. 아아아아아 어디 맞았어요? 까먹어. 아, 너 코 때렸나? 아 근데 붓는 거 같아. 너무 아 민혁 씨. 뇌에 회전이 그렇게 빠르죠. 아, 거의 RPM 8000이에요 지금. 아 진짜. 아, 민혁 씨 조심해요. 아, 네네네. 네. 조심하다. 저 갑자기 치고 갑니다. 네. 네. 아, 조심하도록 할게요. 네, 조심해요. 주원이는 고삼주가 싫대요. 야, 생각지도 못한 말을. 아, 너무 웃기네. 아. 근데 요즘 어제 생일에 다 같이 웃고 떠드니까. 네, 그렇죠. 몸의 생일이니까 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게. 네. 요즘 뭐에 빠져 있는지 하나씩. 최신 그 최근 자기의 일상들을 공유를 해주면서 또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하. 자, 형 씨. 아 네. 저 요즘 빠져 있는 거? 아 요즘에 좀 빠져 있던데. 아 그냥 자기 자신이요? 빠졌구나. 나이스. 아 나사가? 나사가요? 그러지 말자 우리. 행복하자. 저 빠져 있는 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뭐에 빠져 있을까 민혁이요? 저요? 저는 네. 요즘 방 탈출. 아 탈출. 탈출 스케이프. 예. 그래서 나한테 그때 그 얘기했구만. 네. 탈출룸에 굉장히 빠져 있고 요즘은 진짜 빨리 깨서 그러니까 다 보여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빨리 깨서 거의 항상 15분 정도 남기고 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세 명에서 받은 뭐 재밌지 이게 탄력을 받으니까 아까 그 탐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정도의 민혁 씨 그 두뇌 회전 RPM 정도면은 탈출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데는 네. 진짜 좁은 방에서 시작했는데 네. 사다리 타고 위에 환풍구 있죠. 네. 환풍구로 지나간 다음에 그 진짜 그 가는 데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가잖아요. 우와. 그럼 내려가 아래 보잖아. 그럼 그 있죠 레이저 쏘는 거. 네. 레이저 쏘는 다음 걸려서 다시 시작해. 그래서 청진이 되고 진짜 이거 다 있어. 방탈출이 아니라 액티비티인데 그 정도. 예. 우와. 그게 활동성이 높은 게 또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런 거에 좀 빠져가지고 우와. 인테 쳐가지고 신기하다. 시간 맞는 친구들이나 뭐 형들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어, 좋네요. 저 한 1년 반쯤 전에 일선에 있는 방탈출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바닥이 흔들려요. 네. 거기 지하철 테마거든요. 진짜 지하철을 이렇게 했는데 밑에가 지하철 것처럼 이렇게 바닥이 흔들려 이렇게 난리 난다니까. 근데 공포 테마여가지고 주원이 가면 큰일 나요.
공포 테마 말고 공포 테마 아닌 것도 네. 재밌어요. 거기는 기관실을 네 명이서 들어가서 한 명이 따로 나가야 돼요. 원래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원래.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원래 그래요. 방탈출 얘기 나왔으니까 강남역 쪽에 방탈출 카페에 네. 션우형이랑 제가 사진 하나 있을 건데. 알았어요. 갔다 네. 왔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잘했어요. 네. 방탈출 얘기 나오니까. 네. 그거 코인가요, 혹시? 응? 코인가요? 아, 그쵸, 거기? 코? 그,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쪽 언덕배기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빠져있는 거. 빠져있는 거. 응, 기현이 형 했고. 아, 기현이 형 안 했잖아. 저는 요즘에 빠져있는 거 저는 그 앨범 준비 때 봐봤어요. 예. 응? 앨범 준비 앨범 준비 때문에 좀 바빴어요. 아. 네. 바빠 보이더라고. 네, 바빴어요. 거의 뭐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네. 환승연애 지금 보고 있고요. 아, 환승 진짜 열심히 보더라고요. 나 진짜 패널 그거 진짜 한번 환승연애 보고 있고 그리고 수리남 보고 있고요. 네. 수리남이 영화예요? 아니면 아니요. 시리즈예요? 넷플릭스 시리즈. 계속 나온 시리즈. 거예요? 아 그래? 아 시리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보다 뭐죠? 화가 있잖아요. 그걸 네, 그러니까 시리즈. 예. 네, 근데 너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둘이 나가서 한번 계속 싸운다고 얘기 안 했어요. 싸우 아 진짜 난 얘가 제가 했다고 안 된 거 아니라고. 에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했다고. 어요. 아 눈 그만 비비시래요. 아, 그거랑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 나오는 노래들. 아 기가 막혀. 얼룩말이요? 아 기가 막혀요. 네. 바다가 보인단가? 알아요. 언더 더 씨? 아니요 그거는 그 언더 더 씨. 언더 더 씨. 언더 더 씨. 언더 더 씨. 저는 이렇습니다. 네. 바다가 보인다라는 곡. 아니 그런 거 그리고 뭐 하나비? 그러니까 희사이시조 희사이시조 노래들 듣는 거 좀 좋아하고 네. 요새 클래식이랑 재즈 좀 멋있는 많이 멋있는 분이에요. 허니 씨는 저는 그 다큐멘터리 오 그런 오카노 그거 되게 굉장히 요즘에 최근 재밌게 본 게 그 문어 선생님 나의 문어 선생님 나의 문어 선생님 그거 보였어요? 야 그거 그 친구 참 매력적이던데. 아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안 꾸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그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되게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물에서 그렇게 또 하나의 생명과 뭔가를 교감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지내고 있다.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일 요즘에 관심 진짜요? 있는 거는 야 진짜? 이거 서른 넘는데? 그러니까 바빴겠다 야. 그 잠시만요. 안 된다. 와 입술이 어떻게 저렇게 찰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아름다운 말. 깨끗한 말. 저도 지금 환승연애. 아 저랑 형은이 어제 그 한세월 얘기했어요. 그냥. 혹시 두 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연결됐으면 하는 커플 같은 판가요? 아 근데 아직 저는 여기 아직 그 맨 마지막에 나온 걸 못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저도 안 봤어요. 아 안 봤어요? 몰라요. 저는 K님이 참 좋던데. 저도 환승연애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재밌어요. 처음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너무 그 주제 자체가 자극적이야. 화면 자체가 너무 약간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러면서 보고 있더라고. 참 그래서 그 보고 여기 오는 길에 뭐야 그 수리남도 보고 저도 이렇게 아이고 형님 그 연석이 형이 또 네 그렇죠 나왔는데 연석이 형이 직접 보라고 그때 네. 그랬었어요. 아니 사실 방금 들어가니까 수리남 대문짝 말고 뜨더라고. 주소 보려고 사이트 들어갔는데 아직 연석이 형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아직 그 초반이구나. 아 연석이 형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요즘에 취미로 빠져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죠. 많이 있지만 많죠. 또 차근차근 우리가 뭔가 이거 했던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풀릴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생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브이앱을 보고도 자고 일어나도 그날 생일이잖아요. 그쵸,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잠도 그렇고 일어나서도 그렇고 행복한 하루를 꼭 보내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말 크게 뭐 파티는 아니어도 호텔 아니다 보니까 조촐하게 이렇게 파티를 해봤는데 뭐 크기가 중요합니까? 성에 안 차실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호텔 안에서 그럼요.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뭐 해봤습니다. 네. 네, 작은 조명과 또 의자 세팅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네, 네. 뒤에 뭐 잘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꽃 등산이랑 이제 해피 버스데이 있고 여기 뭐 7 나나 어 무려도 7살이 됐네. 8살인가요 지금? 7살 초등학교 2학년이죠 이제. 옛날에 마르코도 7살이었는데 마르코 어, 마르코 7살 9살인데 아 마르코 9살 아닌가요? 그런가요? 어 9살일 거예요. 동생이 마르코 마르코 9살. 마 내가 아는 마르코는 일본 대장. 아니 아니 마르코. 아니 일본 대장 마르코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그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까먹고 또 잠드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생일 파티를 참여 못하신 분들도 오늘 하루는 진짜 완전 그냥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해피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요. 네. 네. 오순도순 우리 몸베베들끼리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셨음 하고요. 마신 거 많이 먹고 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8살이잖아요. 8살이죠. 학교 가니까 그때 제가 책가방을 진짜 비닐이랑 그 몇 개 몇 개를 다 9,299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민혁이 형이 직접 만 원만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입으로 100만 원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벤트를 통해서 민혁이가 직접 고른 민혁이 형이 직접 여러분들께 네, 하나씩 사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거 영상에 나오니까 말은 또 지킨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네, 좋습니다. 형호 씨는 뭐 할래요? 저요?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죠. 아, 기현 씨는? 진짜 끝이다. 뭐라고요? 뭐 해야 될 거예요? 뭘요? 아, 당신 얘기하고 있잖아. 순서가 있는데. 아, 전 사랑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랑만요? 응. 아, 그거밖에 안 줘요? 사랑 어디 있어요? 저 사랑 많이 이렇게. 사랑 어디 있는데? 많이 보여줄 거예요. 안 돼요? 그냥 따로 보여줄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당신 보면 안 돼요? 아, 뭐 크기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 샤넬 사달라는 게. 뭘 사달라고? 이게 뭐야? 샤넬 하필드가 샤넬 사달라고. 아이고. 샤넬이요? 7살인데 구찌 좋아하는데요. 아니 뭐 명품 다 나오고 생물랑 나오고 디올 스니커즈 가방에 바퀴 달린 거? 가방에 바퀴 달린 게 뭐야? 가방에 바퀴 캐리어? 캐리어 사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페라리는 좀 가방에 바퀴 달린 거 자동차를 얘기한 거야? 캐리어? 페라리 얘기하셨다고? 가방 책가방에 아 경원 씨 사랑은 물질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물질로 하냐? 야 우리가 드디어 야 해답을 알았다. 러브 활동이 끝났는데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물질이야. 근데 글쎄 그 사랑은 물질이라는데요? 사랑은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자 씨 답이 나왔네요. 공자 씨 답이 나왔네. 우리 작가님이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물질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랑은 맞지 않나? 물질이라 생각. 여기 또 완전 약간 저는 제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감성파 감성파. 아 저는 공감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Anyway, by the way. 뭐 지금 그 뭐 정말 별의별 그 브랜드가 다 나오는데.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내년에 만약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멤버들이 미리 공약을 놓죠. 초등학생이랑 기준하에 사주고 싶은 선물. 일단 형은 가방 했고. 저는 이제 책가방. 초등학생? 입학?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8살 우리 몸베베한테 줄 선물을 우리가 직접 고르는 거야. 아 진짜 줄 거예요? 아, 어! 직접 고를 건데요? 아 너 추첨을 통해서? 추첨 통해서 추첨 통해서 어. 물론 다른 이벤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벤트는 없는 거죠. 어 좋다 좋다 내년에 초등학교 아직학교 뭐 해도 좋고 1년 후 거를 먼저 힘이 쓰여도 괜찮고 초등학교 친구들? 어. 아니 직접 고르는 뭐 신발이어도 괜찮고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은 야. 어떤 그 애티튜드를 가지는지 삼전 주식 같은 게 나오네. 그만!
필요할까? 요즘 그러니까 뭐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저희 때는 신발 주머니 저 생각을 해볼까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아 오늘 또 얘기를 해놓고 내년에 더 약속 지켜봐야 될까? 천천히 생각해봐. 뭐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책가방 30개. 와우, 책가방 30개? 네. 저는 귀여운 공주 마냥 날개 달린 걸로. 아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량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니 아니 하나로 얘기했대요. 하나 얘기해서 상관없어요. 그 경품으로 내년에 이제 네. 어떤 이벤트를 아까 네. 번호 저는 그렇게 할게요. 번호했던 이벤트 그런 걸 통해서 드린 거잖아요. 네. 오늘 이런 이벤트처럼 저는 저는 버버리 코트 어때요? 대학생! 대학생한테 버버리 코트 대학교 입학하시고 딱이다 버버리 코트. 아 초등학생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뭐 어때요?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아, 초등학생만 쓰고 아 그러면 이제 아 중학교 어. 버버리 코트 어때요? 아이패드. 오! 아이패드 몇 개? 한 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아이패드를 걸어? 어. 이거 다 사비만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좀 요즘에 이렇게 이런 걸로 공부하지 않나? 아 잠깐 아이패드 이거 사비예요? 사비예요 무조건. 이거 사비예요? 저는 얘기해서 책가방 30개. 예. 우리 그 법인카드 쓰는 거 아닌가? 어. 네. 아이패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야 아이패드가 떴어?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그 대신 이거예요. 형원 씨 그 내년 기준 최신 시리즈. 와. 내년 기준. 아 그러면. 와. 오 나왔어 지금 오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아 필요할 것 벌써 벌써 불타올라요. 아 근데 그 나이 제한 없는 거죠? 아 없죠. 어 그 추첨을 통해서 그냥. 야 씨. 아이패드를. 저는... 아이패드가 나올지 몰랐네 이거. 유용한 걸 생각해보면은 근데 생각해보면 책가방 30개랑 아이패드 하나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격 비슷할 것 같아요. 아 뭐 가격이 중요합니까? 중요하긴 하죠. 네 중요하죠. 아, 뭐가 있을까? 초현 씨는요? 생각 중요해요. 아 저는 까르띠에 팔찌 어때요? 저는 초등학생 친구들만 생각해서 축구공 생각해요. 왜 축구공이야? 아,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예, 예. 아 뭐하지? 이게. 아니 형, 나랑. 근데 뭐 말해봐. 뭐 비싼 거야? 힘을 모으자는 거면 약간 큰 거 같은데? 프로젝트인데 이거? 따로따로해. 아, 따로따로해. 개인의 한계는 왜? 그래서 하나면은 아니 맞아. 어, 그래. 야야 이거는 뭘 다 합쳐 합칠 거면 그 두 개. 아 이거는 사이즈가 거의 아메리카예요. 아 그래요? 네. 뭔데요? 뭔데요? 들여다볼게요. 아 예. 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준씨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예. 아 아이패드에 급여 맞추면 되겠네요. 저는 네 와, 진짜 근데 갑작스럽다. 여기 내년에 이벤트니까 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년까지 돈 잘 모아두세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몬베베도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내년까지 함께 해야 돼요. 어 잠깐만요. 추천 좀 해드릴까요? 준 씨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도 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인 분들이니까. 네. 그러면 샤프 1000개. 샤프 아직도 쓰나?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샤프 아직도 대학생, 네. 직장인 다 쓸 수 있죠. 괜찮네요. 샤프 볼펜. 그러면 저는 볼펜 천 개. 그것도 그 알죠. 근데 조 씨 이거 도매네. 자 도매네. 천 개면 도매가 된다고요. 잠시만요. 저 수지 타산을. 볼펜 천. 아니 의리는 좋은데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천 개. 아 얼굴 뜨거워. 아. 아, 이거 아, 저는 네. 그 볼펜과 네. 그 요즘에 그 공책에 네. 이렇게 메모하고 스케줄표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계획 세울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학용품 세트. 네, 약간 그렇게 해서 네. 그 책가방에 같이 넣으면 오케이. 50분 드리겠습니다. 50분. 50분에게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그 어쨌든 저는 또 사진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 사진이 참 좋거든요. 추억을 남기. 네. 폴라로이드 그 카메라를 어. 다섯 분? 오케이. 다섯 분. 와, 이거 다섯 분께. 네. 네, 드리도록 어, 폴라로이드 카메라 좋은데요. 좋은데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다섯 분. 성윤 씨는 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아이엠 군이 직접 그 티셔츠 나영 티셔츠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천 개. 아 천 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되는가? 아니 티셔츠는 아, 아닌 것 같아. 아 그냥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뿐이야. 어 괜찮은 거 있어요.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9월이잖아요. 왜 뭐 괜찮아요? 보조 배터리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보조 배터리 나쁘지 않다. 보조 배터리 나쁘지 않다. 보조 배터리 거기다 원스텍스 탁 찍어가지고 아니면 창균 탁 찍어가지고. 보조 배터리 아니면은 저는 로맨틱하게 창균 씨랑 어울리는 목도리. 아 저 목도리 생각했어요. 목도리. 목도리. 좋은 목도리로 한 세 분 정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년에 갑자기 어, 내가 그런 거 걸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 영상이 남으니까. 남으니까. 네네네. 목도리 어때요? 창균 씨랑 잘 어울려요. 로맨틱한 창균 씨와. 아 목도리 좋습니다. 아, 목도리 세 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원래 아까 기현이 형이랑 하려고 했던 걸 얘기해야 돼요? 뭐 이거 좀 말만 해봐요. 아니 갑자기 형이 씨가 대학 등록금 어때요? 이런 거야. 갑자기 대학 등록금을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등록금은 이제 나이 제한이 그게 한 분만 받고 그러니까, 한 분 네, 그래서 이분을 골랐는데 이분이 대학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약간 그 몇 명이냐가 너무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그 미국에서는 래퍼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아, 그렇구나. 아무튼 딱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공약을 걸어보았고 또 이제 아마 내년 V앱 때 여러분들 저희가 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더 재밌는 V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는 이제 오늘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지금 핸드폰이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따로 뭐 글이나 이런 걸 못 남기는 점 좀 네. 예, 혹시나. 핸드폰이 예. 떨어뜨려서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저희 터치가 전혀 안 먹어서 제가 네. 어떻게 왜 또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공연장 화장실 물도 화장실 문고리를 또 박살을 냈는데 그거 기현이 형. 아니 그 여름도 떨어지더라고요. 힘 조절 좀 하세요. 네, 그럼 어제는 문고리를 제가 뜯고 오늘은 제 핸드폰 액정을 박살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확실한 저희 몬스타엑스. 좋습니다. 오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자고 일어나서의 오늘의 생일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night. Happy birthday.